인증 받았어요. 도로로론. 끄고 있을게. 뭐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꼭 끄면은 뭔가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그치. 그걸 아는 사람이. 배우가 감독을 혼내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감독님 어이가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잠깐 망각했습니다. 감독님 내가 감독님인 줄 알았어. 너는 무슨 역할인데? 나 작가. 작가라고? 작가 내가 할 거야. 난 편집, 일단 편집하고 출연하고 대가리 굴리고. 난 뭐야? 나는 카메라 감독, 오디오 감독. 장소 섭외, 장소 그거 내가 해서. 아, 뭐 작가님이야. 내 사실상. 피디님이 한 거 장소. 야, 멀미 안 하네. 아니야, 나 지금 거짓말 같아.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아이스 먹고 싶다 했잖아. 뭐? 아이스 먹고 싶다. 아이스 뭐? 아이스 커피? 블랙 커피 먹고 싶다고. 아 옆에 가위. 봐봐. 어디? 오른쪽. 오. 저거 아니야? 그래 저런 거는 감자. 아, 북한강이네 여기. 북한산이랑 북한강이랑 달라? 어? 다른 거야? 모르지. 강이랑 산이니까 다르지 않을까? 야 남문 때문에 안 돼. 어떻게 잘 해주세요 감독님.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저기 좀 더 가서 아예 그냥 여기 와버렸네. 300m 중에서 안 들리고. 우리 차 저기 대놓고 좀 찍을까 저기 밖에? 뭐 이런데 좀 담배 피우고 싶지. 아니야. 거짓말쟁이 진짜. 이 거짓말쟁이네. 입만 열면 아주 다 하나같이 싹 다 불어야. 뭐 들어가자. 어 아니 안 들어갈래. 탈룰라 시전하네. 아니 근데 그건 줄 알았더니 좀 더 가보고. 좀 더 가보고. 어, 야 미니스톱 있다. 잠깐만 세워보자. 아 알수 맞죠. 지금 여기서 못 세워. 어 저기 가서 세워. 아직 저기 많아. 이게 차는 사람 걷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뿅 돌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보이면 다음 거 보이면 세울게. 저 다음 거 있네. 저기 뭔데 여기? 세울 수 있나? 잠깐만 저기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오케이 차 내립시다. 나 지갑 안 챙기나? 난 가위바위보 이길 것 같으니까. 너 그러다 지갑 들러 온다. 덤벼 이 녀석들아. 자, 다 여기로 손 모아. 주먹 모아. 커피빵? 커피빵. 어, 커피 하나씩이다, 그냥. 커피빵이다. 좋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 사기꾼들, 진짜. 아이씨. 야, 이거는 영광도 아니에요. 아, 야, 이거 편집해. 가지러 내려야 되잖아. 가지러 가는 것도 찍어야지. 성우씨, 빨리 가지러. 해변의 뒷모습. 이거 찍어야지. 이긴 다음에 나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마음에 안 들어. 아 오늘 일진이 안 좋아. 우리가 이제 한 십몇 킬로 남았는데 가면은 뭐 먹을지 대강 머릿속에 나는 닭갈비 먹을 것 같아. 닭갈비를 먹고 싶다. 어. 석현이는? 어, 뭐가 유명한지 모르니까 그냥 유명한 거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강 이런 아니, 나는 고기다 유명한 거 다 유명해요. 거기에 뭐 국수가 유명한 국수 먹고. 아 그럴래? 그러면은 네가 핸드폰으로 쳐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컴퓨터랜다. 핸드폰이 다 일들 아 그래 없어가지고. 핸드폰도 컴퓨터지. 화평으로 쳐야 돼? 화평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마코스 닭갈비. 나는 근데 일단은 육식이었으면 좋겠어. 구워 먹는 고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닭갈비 먹자. 닭갈비. 닭갈비 막국수가 진리야. 닭갈비랑 막국수가 잔뜩 있는. 아 그래? 아 내가 오랜만에 오긴 하네 여기. 나도 한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왔으니까. 작년 여름에. 어? 진짜 자랑하는 거야? 누구랑 왔었는데? 여자? 아니 아는 사람이야. 아 오케이. 아는 사람. 오케이 더 이상 묻지 않겠어 여기서 편집. 잘라. 갈비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이길 텐데.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일단 이제 밥을 이거 먹을 곳을 찾으러 가봅세다. 아 근데 어디 쪽으로 가야 되냐? 일로 가자. 여기는 아까 문 닫았어. 그래. 아, 그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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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여기가. 어 일단 오케이 저기 키. 저기 키. 여기 같은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제일 가까우면서 맛집이라고.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인형 뽑기. 난 너 하는 거 구경해줄게. 나 이제 너네 편집 안 한다. 너 왜 이렇게 격하게 다뤄? 어때? 한번 라이언 나 해서 줘. 아씨. 아니 하지 마. 이제 나한테 용돈 줘 차라리. 야 얘 완전 뭐 간지럽혀 줬어 라이언을. 조합기 잡았나? 오 안녕. 지금 너희 투샷 찍고 있거든. 딱 도박판이야 여기. 너는 아까도 라스트라고. 아까도 분명 라스트라고 그러지 않았니? 아 조단이라 집었는데. 그러니까 집빈 잘 집었는데. 일단 형 우리 킬러리 하는 거 보자. 와 야 몸통을 잡아서 대가리가 무너.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아, 없을 것 같은데. 어? 딱 2,000원만 더 하면 뽑을 수 있는 건데. 아니야. 2,000원 하려다가 2만원 할 거야. 차라리 사는 게 더 빨라. 어, 그게 더 빠르겠다. 저기 닭갈비 써 있다. 어, 그래, 저리로 가보자. 어, 막국수랑 닭갈비를 한 번에 다 파는데. 어, 가. 아, 오케이 가. 그래, 야 끝났어 빨리 와 빨리 와. 그 핸드폰 끝났어. 집어넣고 빨리 와. 야, 뭔가 간판부터 맛있을 것 같지 않냐?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느낌이 왠지 그 원두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거 나 비비는 게 엉덩한 맛없게 비비는 것 같은데. 세상 맛없게 비비는 것 같은데. 아
저 젓가락질에 소질이 없나 봐요. 칼이가 늘 살아보고 칼이가 그랬지 그럼. 옛날에는 사위를 얻으면 전까지를 어떻게 하나 쌍놈인가 양반인가 보고. 아 진짜요? 어때요? 어, 이 정도면 양반 인정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 노인네들이 그랬대. 이 정도면 좀 양반 양반 돼야 돼. 근접. 이거랑 섞어서. 너 어떻게 말았냐 아까? 응? 어떻게 꿀꿀 말았어? 그 꿀꿀 말았어. 능력껏. 능력껏? 응. 봐봐, 이게 양반과 이제. 아. 응? 아,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 김치집이랑. 뭐가 나왔는데? 응? 우리 순우왕이 알에서 태어났대. 어? 어. 그 화성 나왔어, 이모를. 그래서 우리 가문도 이제 알지만. 맛있죠? 네.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춘천에서 오래 하다 여기 오신 지도 7년 됐어요. 어, 춘천, 이게 춘천 작가들이 네. 와. 어떤지 맛이. 오늘 추워서 마스크도 하고 잔뜩 쪄 입어야 내일 발 바람이 차여서 추운 건데. 마스크 싸잖아요. 약방에서 하나씩 싸.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약방이 있어요. 나서서 그거 타면 추워. 근데 또 마스크 쓰면은 이거 찍을 때 얼굴 안 나올까 봐. 그쵸. 근데 하나 걸리. 괜찮아. 젊어서 괜찮대요. 그냥 하여.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얘도 젊었잖아. 그쵸. 아직 젊은 피예요 저희. 한 몇 살 같아 보여요 저희. 그럼 어떻게 얘기해. 여기 먹자 골목이 어디 없어요? 먹자 골목은 여기는 없어요. 돌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여기 이렇게. 그래도 여기가 제일 번화한 데가 여기가요. 서울 명동이라 생각하면 시골 명동이 여기예요. 배불러. 추위에 떨고 있으려면 너가 많이 먹어야 돼. 나? 어. 나 어디 들어갈 수 있겠네? 어디 들어갈 수 있겠네? 어, 그거 가서 타고 돌아올 때까지 어디가 있어 추워 죽겠네. 그니까. 갔다 와. 눈이 지나가고 뒤에 가만히 앉아서 가요. 그거 몇 인승이에요? 소인도 타고 노인도 타고. 아 그럼 타. 아 그러면 같이 타야 되겠네. 난 무조건 2인승. 나는 2인승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 자리가 다 있어. 3인 2인승. 내가 봤으면 4명짜리를 빌리면 돼. 4명인데 이제 2명. 4명짜리를 빌려서 이제 너가 뭐 뒤에 혼자 타고. 그런 상관없어. 탈 수 있겠다. 오케이.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나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밟아. 아니지, 너가 우리를 어떻게 찍어도 뒤통수만 찍힐 텐데. 우리가 찍을 테니까 너가 엄청. 아니, 내가 앞에 타가지고 응? 이렇게 찍어준다고, 뒤에서. 아, 싫어. 내가 열심히 떠들 테니까 너네 둘이 밟을래? 집에 가자. 근데 이거 있으면은 가면서 괜찮겠지. 응,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에서 다 맛이. 저기요. 아 그럼. 저기요. 그럼 이제 도망쳐야지. 빨리 밟아야 돼. 장난하는 것도 아니야. 이쪽이 그건가? 여기 타는 데인가? 어. 이렇게 딱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편집을 여기다가 해놓을게. 글 같은 거를 찍어도 좀 오래. 큰일인데 노래 나오는데. 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우리 오디오로 빨리 메꿔야 돼. 알았어. 우리 오디오로. 계속 떠들어가지고 어? 이거 안 들리게 자꾸. 아.
야 이거 야 큰일이네. 어, 아 이거 야 야 우리가 계속 떠들어. 무서워. 어, 계속 무서워, 떠들어. 무서워. 너 따라 불려. 자, 우차 3시만 빨리 그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갑시다 빨리. 여기 빨리 오라 그러는 거야. 우부 우부.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 우리 이쪽이야? 이쪽이야? 코스 및 안전수칙 및 티켓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티켓팅이. 이 승무들은 앞쪽에 있는 파란색 바이크 앞에서. 우리 건가? 어떻게 앉을래? 어? 어떻게 앉을래? 일단 내 옆에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어 춥다. 야 큰일 났네. 출발할게요. 빨리 페달을 밟아라. 너도 밟아야지. 내가 눈깔로 눈깔만 살살이야. 눈깔이 밟아줘 저걸로. 여기 안녕 한번 해줘. 너도 안녕 한번 해줘. 아니 나 못하네. 쟤 바쁘네. 이거 녹아다갔어. 힘들이야. 어, 야 이거 좋아. 이 장면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어 아예 헛돌아. 물리는 느낌이 없어 페달이. 너무 빨라서. 그리고 지금 봐봐. 앞차와의 간격 너무 좁아졌다고. 부딪힌다고. 아, 그만 밟고 좀. 아 이게 아까 그래서 너 설명을 안 들었구나. 어. 이게 모터가 조금씩 고화질돼서 오르막길 같은데. 아. 어. 근데 이걸 안 밟으면은 안 된대. 조금은 밟아줘야 된대. 모터 동력이 죽는다고. 설명 하나도 안 들었지 지금. 어 하나도 안 들었네 이 친구. 죽이네. 아 여기가 빠지야. 저거 워터 바나나 모터 탈 수 있고. 오. 지금 들어가면 얼어 죽지? 그러겠다. 어. 지금 여기도 추워 죽겠는데. 어. 난 이 핸드폰 내 핸드폰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 이게 오 미쳤다고. 와. 야, 선수나 즐겁지. 나오기 잘했지. 빨리 밟아. 어? 아, 우리 열심히 밟고 있어. 야, 얘 하나도 안 밟네. 양아치 보소. 아, 여긴 춘천시인가 봐. 뜨거워. 어서 오십시오.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아 사진 찍히는 곳 어. 있다는 거. 셀카 모드로 찍자. 셀카 모드로 눌렀어? 아 그럼 당연하지. 야 이거 자동인데? 아 이게 야 이게 굽이다. 아, 또 끝나? 아 어? 굽이야. 아니 근데 내리막길이라서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아 이게 모터 끝난다는 이야기야. 아 이게 사는 거지. 또 사는 거 타령 나왔죠? 오. 아 엉덩짝 날아갈 뻔했네. 저기 날아가는데. 안 밟았어. 저기 날아가. 어디가 날아가? 아니. 직진으로 나갈라고. 야 바람 장난 아닌디. 저 갔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아닌 거 같은데. 첫? 뭐야? 뭐지? 아닌데 근데 2인승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4인승이 올 일이 없는데? 코스가 다른가? 와 추워. 코스가 다른가 봐. 이거 방금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이게 많이 흩날려 지금 보니까. 여기 셋 다 안 밟을 수 없어. 뭐야? 야 뭐 날려. 어 이 뭐 진딧물 같은 거 그런 거 사나 나오고. 와우
아, 나 무서워 죽겠어. 이게 뭐야? 조금씩 삐끌리는 것 같지 않냐? 느낌이? 아, 왼쪽으로. 한 번씩 이 빠지는 느낌이나 살짝. 말 좀 해봐, 형은. 그러니까 얘 형은 말 안 해. 킬러리. 말 좀 걸어봐. 얘기 좀 해봐봐. 나 외국 사람. 아, 알았다. 어? 아까 전 타임 사람인가 봐. 아. 우리보다 아예 먼저. 아예 먼저 간 사람들. 왔다 왔다. 부끄럽네. 어? 왔다 아줌마가 나보고 울었어. 아 진짜? 찍고 있었거든. 데스티니? 아, 우리 사람이 아니구나. 아까. 우리랑 같이 같은 시간대가 아닌가 봐. 같은 시간대가 아니고. 그래, 너무 빨리 돌아온다 생각했어. 아, 그럼. 야, 이제 행복 끝이다. 고생 시작이요. 빨리 오래 제가. 아, 이건 찻길이네. 아예 지금 앞에 가는 게. 야, 죽으면 안 돼, 우리. 자, 헛돌지 않냐? 나 헛돌아. 그러니까 지금 뭐 밟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밟으나 마나야. 이게 어느 정도 하고 돌려야 돼. 이제 좀 느려진다 싶으면은 그때. 그냥 애당초에 좀 천천히 돌리자. 아, 그래? 살살? 너무 쓰잘데기 없이 빨리 밟는 것 같아. 괜히 힘드는 느낌? 우리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먼저 탄 사람들이 1시간 반을 먼저 앞서서 타거든. 아까 시간표를 보니까? 시간표 찍었니? 그러니까? 아까 찍었어. 아, 오케이. 그 시간표를 보니까 1시간 반이나 일찍 탔어. 근데 방금 돌아오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았다는 얘기지. 야, 웬일이냐, 석현이. 왜? 석현 왜? 열심히 밟고 있어. 아, 진짜? 아, 아닌데? 아까 내가 볼 때 했었어. 아마때 아, 가라 그래, 담. 누구 맘대로 오는 거야? 야, 근데, 아, 야, 근데 여기 다, 여기 길 예쁘다. 아, 이제 재밌는 길 나올 거야, 아마. 아니, 근데 좀 이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게 경치지, 나무, 예쁘지 나무, 않냐? 나무. 일곡나무가 다 심어놓은 거. 아, 그래도 예쁘지 않냐? 이게 감수성이 없냐? 감수성이라니. 아니, 도림사거리님, 왜 그러세요? 왼쪽 봐봐, 왼쪽. 왼쪽 산을 타야 돼, 우리가 지금. 저런 거는 집 라인 같은 거 타야 되지 않을까? 아, 집 라인 재밌겠다. 그치, 집 라인. 아, 근데 진짜... 지금 타면은 지금 요것만 타도 추워 죽겠는데. 그거 집 라인 타면 올라가서 멧돼지들도 보고. 무슨 멧돼지야? 멧돼지 같은 소리를. 고라니들도 보고. 얼마나 좋아. 제입대 하세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이제 좀 쉬자. 쉬면은? 또. 이 거리를 벌려야 되거든. 지금 이 카메라로 찍히는 거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가까워. 실제로 보면은 뭐 한 2-30m? 2-3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너무 우리가 아까 안 보일 정도로 멀리 가셨었는데 금방 따라왔잖아 또. 야,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시간 맞춰서 탄. 어떻게 보니까 시간 맞춰서 타네. 근접한 시간대에 딱 와가지고 별로 안 기다리고 바로 타네. 그 운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아, 이쪽으로 가면 강원도인가? 아까 강원도 춘천시라고 아까 써있었어. 같이 읽었잖아 아까 그 다리 건널 때. 왜? 기억 상실적이야. 존나 힘들다. 뭐가 힘들어? 힘들어? 뭐야? 나 밟고 있는데. 그래? 아, 그러네. 아, 확인하는 거야, 그거? 감시했어, 잠깐. 이제 좀 무아지경으로 밟을 것 같아. 이게 약간 헛돌지 않냐? 살짝 헛돌다가 한 바퀴는 또 밟히다가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추월하고 싶다, 또. 바꿔 타실래요? 여기 잠깐 해가지고? 잠깐 어차피 맞붙은 김에 잠깐 쉬어가지고 요것만 빡 끌어가지고 빨리 갈아타면 되잖아. 아, 이게 앞에 저렇게 늦게 가니까 속력을 못 내겠어. 우리가 뭐 우리 힘들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지금 별로 힘들진 않고. 저게 그거야. 뭐 아니야, 얘기하지마. 알았어. 군사기밀이라고 저런 거.
이렇게 한낱 내 채널에 공개될 만한 사안이 아니야. 와, 우리 이래가지고 근데 열기구 살 수 있겠냐? 힘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힘은 괜찮을 것 같아. 시간이. 시간, 야, 석현아, 시간 확인 좀 응. 해줘야 돼. 4시야. 아니. 뭐가? 어? 열기구에 대한 이 정보 좀 조달해주세요. 라이브 방송인 줄 알겠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기사 같아, 석현이. 이따가 해주겠지. 아니, 검색해보라며. 아, 알았어. 아, 근데 검색 그거 발로 밟으면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석현이 뭐 탈 수 있겠어? 너? 너? 난 탈 수 있어. 나도 탈 수 있어. 야, 얼마 안 올라갈 거야? 몰라. 그래도 꽤 올라가긴 하겠지. 한 아파트 높이까지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와타바피가 추측이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탈 수 있고 너도 탈 수 있고 우리 무음병 환자님께서는 밑에서 찍어줘야 돼. 고소공포증이 있는 관계로 못 타시니까 아래에서 우리가 타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내가 이렇게 싸구려 편집으로 빡 해가지고. 에이, 재미없는 사람들 진짜. 반응들이 없어. 반응들이 가냐지? 어? 자? 몰라. 타볼까? 아이씨, 어떡하지. 너 알아서 해. 아니, 니가 엄청 높이 올라가. 어? 엄청 높이. 그니까, 올라가. 그거는 이제 너의 자유 의지에 맡길게. 우리가 타라 마라 뭐 강요할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너무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아예 발 누르고 있어. 어? 발 타고 있잖아. 아, 저 끝이나? 아직 한 시간 안 지어. 어, 저 뭐야? 아우, 양심하라. 아, 뭘 보고 놀랐는지. 잡아 먹으려고. 아니야, 뭐 끝난 거야? 모르겠어. 아, 앞 팀인가? 아니겠지. 근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가라. 이제 그거 아닐까? 그 아까처럼 우리 처음 출발할 때처럼 이렇게 유턴 시켜주는 그거일 수도. 아,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여기가 반환점일 수도 있겠다. 똑같은데 또 가야 돼? 아, 그치. 대신 이제 거꾸로 보잖아. 우리가 뒤로 돌아서 봐야 되는 거 보잖아. 역방향으로? 어. 리버스. 리버스. 그 카트라이더에서 바로 역방 나오는 것처럼. 알자 이제 붙는 거지. 빵, 빵. 어? 가서 얘기하자. 빵. 잔 좀 바꿔주세요. 차 바꾸자고. 쟤네는, 아, 우리는 더 있나 보네. 왜? 아니, 저기는 왜 끝나고 우리는 왜 되는 거야? 시간 타이밍 타는 거야? 아, 가시려면 더 내야 돼요, 이러면. 아! 야, 우리 고속버스 탔. 아, 우리 이제 갑질량 하는 거 아니야? 나 이 기찻길로 걸어갈 거야. 왜들 내리지? 아, 경강역인가 봐, 여기가. 난 내릴 생각 없는데. 무조건 내려야 되나 본데. 구경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걸? 구경하자, 구경. 구경하는 것 같은데? 구경할까? 근데 여기 지하철. 아니, 우리 자유의지. 저 외국인 아까 우리. 아까 우리 그 촬영하던 그 분이잖아. 우리도 저거 해볼까? 뭘 했는데? 저거가 뭐야? 소호? 저 우리 그. 아, 여기서. 청남. 거기서 그거 보던 거 아니냐? 브레이크. 여기서 잠깐 휴식 취하고 다니시고. 네. 취하시면 방송으로 따로 안내가 나갈 거고요. 우리 중간 바이크 번호 꼭 확인해주셔야 돼요. 네. 원상에서 바이크 번호. 네, 저희가 빌려드리면 내려오고 뒤쪽에 좀 해야지 편하게 있어요. 네. 바이크 번호 외우기.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또 뭘지. 네. 좋아. 야, 거북이 메타다. 나 좀버 메타일 거야. 나 좀버 할 거야. 야. 나
출발 안 해. 저거 여기서 끊고 저기서 저거 출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야. 내가 알아서 끊는데. 나에게 자유를. 페달 해보세요. 네. 출발. 우리 잠깐 이제 여기서 주차 해놓고 내려야 될 것 같아. 아마 이제 중고 하차 하시려나 본데? 애 때문에? 아마?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번호 기억하시고요. 이따 방송만 접속하세요. 네. 네. 한 얼마 정도 쉬어요, 저희? 5분에서 7분 정도? 네. 이거 좀 쉬어. 아유, 바람 탓하시네요. 여기 안에 들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자, 저는 추워서 그러지. 또 시야가 마려운 관계로 잠시 끊고 화장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다시 역방향으로 가는 거? 네. 우리 처음 시작했던 대로 들어가려나 봐. 아, 눈뽕. 이게 조명과의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 거의 눈을 못 뜯었어. 눈 날아갈 것 같아. 눈뽕 수준이 아니여. 저 아저씨 쳤나 봐. 지금 나 같아도 죽겠다. 나 때려치우고 싶은 것 같아. 나 뭐 흔히 못할 것 같아. 보이시겠지. 우리가 뭐 안 가려고 안 가나. 어? 극한체험.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못 밟아서 우리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가 오히려 남잖아. 뒤에 봐. 이러고 있어. 너 진짜? 바로 뒤에 봐. 하자고. 미쳤나 봐. 하자고?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아, 이제 4시 타임 분들이. 아니야. 1시간 반 정도 차이. 아, 그런가? 30분 차이가. 깜짝이야. 야, 이것도 걸리지 않아? 안 걸리. 걸릴 수도 있어. 그럼 안 걸리. 난 이런 느낌이 너무 좋은데.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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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야, 받는 척 하네. 야, 인성. 인성이잖아. 야, 이제 내리막길이야. 맞아, 다들 죽어나가는구만. 앞에 찍으란 말이야, 앞에. 아, 그. 어, 왼쪽만 찍어야 된다. 여기도 엄청 많네. 저기 있으면 그냥 갇힌 거지, 저게. 나, 나 지금 더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아, 박한사탄. 오, 야, 진짜 지렸다, 이거. 짜장면 만들어 볼까? 짜장면 절로 배달돼? 뒤 따라오고서 뒤 따라오고서 아니야 못 가잖아. 밟으면 자꾸 눌러. 자, 밑에 와봐. 빠지면 어떡해. 저 세상. 아, 나 이만큼 무섭다. 그거 못하겠네. 우리 아까 출발할 때는 여기만 찍느라 몰랐어. 야, 내 핸드폰 떨어지면 죽된다. 우와, 예, 아, 예. 죽된다. 삐! 할부 아직 2년이나 더 남았다. 그 일을 두 번 해야 돼. 후원해주세요. 이러고 열심히 살아요. 혹시 그 미터기 같은데 지금 느낌이? 미터 미터. 아, 힘들어. 나왔어, 빨리. 두 손으로 해야지, 미친. 여기가 딴 데보다 이 바람 온도 자체가 다른데? 모르겠어. 에어컨 바람 같아 여기는. 딴 데는 그냥 아 바람 부는구나 한데 여긴 차갑다 바람이. 야, 얼굴 빨개졌어. 나 코도 빨개지고 너는 그거 빨개졌겠다. 존나
잠시만요. 아까 먹었던 닭갈비 중에서 한 몇 점 정도 빠졌을걸? 안타깝게도. 여기 봐봐. 카메라 봐봐. 야, 여기 보세요. 야, 뒤 고문병 환자도 여기 보세요. 어이, 김씨! 김영. 너도 여기 안녕해줘. 빨리 안녕해줘, 김씨! 정적인 느낌이야. 어, 저 아저씨 아까 나한테 자팔던 아저씨 같은데? 어? 나한테 자팔던. 오, 잡다 오신 거 아니야? 잡는 거 같은데? 밖에 안 돼. 아까 네가 샀던 게 7자리였나? 쉿! 아니야, 대충 이런 거 없어. 근데 제일 큰 거였지. 500, 600, 1kg? 아, 어. 그러면, 아, 이런 대가든. 이런 대가든. 야, 여기서 핸드폰 빠지면 진짜. 안녕. 안녕. 왼쪽? 아, 왼쪽. 아, 왼쪽? 볼섬인데? 뭔가 염전 그거 가두는 것 같아. 그러게, 뭘까? 양식장인가? 기쁠 것 같아. 한 무릎? 아니, 무릎 정도까지는 빠질 것 같다. 야, 근데 물 엄청 깨끗하다. 다 보여. 어. 아, 저게 걸러주는 건가 보다. 댐이라고? 그런 거. 아, 우리 지금 몇 시야? 몇 분이야? 4시 5분. 아, 벌써? 다 돼가? 몇 분인데 정확히? 아니, 전분? 저희 3시 반 거 타서 지금 4시 43분에 이제 이렇게 아까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진짜 근데 생각보다 힘들진 않은 것 같은데. 그치? 생각보다 힘들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추웠어. 추운 게 문제였어. 결론은 여름에 오세요. 아니, 여름에 또 너무 더울 것 같고, 아, 조금만 지금보다 더 시간이 가서, 한 봄? 꽃 피는 계절에 오면은 좋을 것 같은 느낌? 아까 그, 나무 사이로 갈 때?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이크는, 이제 주차하는 걸로. 띠기. 아, 근데 다리가 지금 계속 밟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어. 너무 많이 밟았나? 너희도 나랑 같이 좀 같이 거닐면 안 되겠니? 야, 여기 조명 장난 아니야. 빨리 와봐. 한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 줄 알았는데. 공부 좀. 이쪽 지가고 인터랙티브 아트 뮤지엄. 어. 오케이. 너 근데 뭐 하는데야? 뭐 하는데인지 알아? 그 미술관 작품 전시? 그런 거? 미술관? 여기 엄청 꼬불거리네, 길이. 그러네. 어. 대관령길 같이. 오늘 한 대 써? 뭘? 뭘 해? 쭉 하는 거야? 미술관. 시간? 아, 잠깐만. 밥 안 나온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말했지. 청라편에서 편집했다고. 답이 나오겠지 하고 가면 안 나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와서 인터랙티브 아트 뮤지엄에 도착을 네, 했습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 입장 마감 시간 뭐 지나가지고 일단 아쉬운 대로 차는 다른 데다 잠시
나뭇가지 세워놨고요. 길을 건너서 자, 우리 킬러 리님, 이 사다를 만든 우리 킬러 리님,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나도 몰라. 일단 와봐. 가보자. 우리 뭐 사진을 찍어 현장에. 저기 펜션이라고 멍멍이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어요. 우리 킬러리님께서 제도하는 소리를. 펜션 예쁘게 생겼어. 아, 안 보이는구나 지금 하면. 아, 내가 여기 저번에 묵었던 펜션이다. 그럼 나도 묵어봤던 펜션이다. 아니, 여기 말고 저쪽 위에 또 있거든. 그럼 나도 아까 하늘소 펜션. 아, 진짜라니까. 나도 하늘소 옛날에 왔었어. 저수지가 있는데 보이나요? 비닐하우스밖에 안 보여. 봐. 내가 아니야, 갔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보이고 있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좋진 않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오, 오리 날아다녀, 오리. 나 이거 빠지겠는데. 여기까지 왠지 무섭다. 여기선 갈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너가 못 올라올 것 같아. 여기 가면은. 야, 안 되겠다, 씨.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여기로는 갈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다시 일로는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가 더 높으니까 가지 마. 너 100% 여기 한번 빠져. 그걸 찍는 거지. 난 분명 경고했다. 못 돌아온다, 너. 이제 못 돌아와. 못 돌아올, 니마크 강을 건너지 마. 돌아갈 수 있어, 충분히. 나도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공간은 다른 걸로 하는 거지. 그래? 나 잠깐만. 요거. 응. 아니야. 등에다가 얹혀둘게. 얹혀두고. 아, 진짜 슬프다. 갑자기. 근데 옆으로 나오니? 응. 이러면? 형은 얼굴만 나와. 글로 가면 더 나와. 아, 오케이. 더 사라져. 더 앞으로 나가시래요. 안 돼, 그럼 내가 각도가 안 맞아. 됐대. 자, 자, 자. 뭐라도 해야지. 야, 성우야. 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어디로요? 앞으로. 이 상태에서요? 갑자기? 내려와서. 아. 야, 감독님도 움직이시면 안 될까요? 아니, 배경이 안 맞아, 너랑. 안 맞으면 안 될까요? 안 돼. 감기 걸리겠는데요? 자, 여러분, 박서부의 멤버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됐어. 외로울 뿐이고. 자, 마무리는 실패로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안 와요. 다음에 네. 더 괜찮아지는 모습으로. 차근차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야.
석형 옆에 봐봐. 이거 진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냥 내려가지고 찍고 싶다. 저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 옆에도 세웠네. 우리도 세우자. 짱이 실제보다 지금이 더 예쁘다.